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조금 이게 조금 저기 뭔가가 좀 거리가 좀 이상해졌네. 자, 어쨌든 시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외인들이 지금 일별 현황을 보면 거래소를 외인들이 지금 며칠째 사나요? 오늘은 아침엔 많이 팔다가 조금 양봉으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1조 한 8천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들어왔는데요. 아마 오늘은 내일 열리는 미국의 FOMC에 대한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 이것이 아마 핵심이 돼서 오늘은 좀 주춤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내일 결과가 나오고, 뭐, 기대치는 일단 뭐 0.75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것이 뭐 자이언트 스텝인데, 일단 빅 스텝으로 가거나 반대로, 울트라 스텝으로 갈 가능성은 일단 뭐, 그렇게 가능성은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0.75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다만 이제 0.5로 다 빅스텝을 간다 그러면 시장은 환호하겠죠. 물가 상승률은 좀 떨어졌습니다. 9.3에서 9.1로 떨어졌기 때문에 6월달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아마 예의주시하는 게 아닌가. 이래서 오늘은 주춤했습니다. 그다음 환율 같은 경우도 봐도 환율도 오늘 시장이 9% 올라오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뭐 외국인이 투자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가장 이제 중심은 그죠. 그러면 이제 화제 시장 변동성이 이렇게 갔을 때, 자,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락하던 지수가 조금씩 멈춰서 뭔가가 그죠. 멈춰서 이제는 전고점을 또 돌파하는,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오늘 시세가 나왔죠. 9.27% 올라가면서. 뭐, 미국은 이미 뭐 60일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데, 60일을 올라탔는데, 우리는 아직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뭔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상승하려고 그러는 신호가 자꾸만 오고 있어서, 아마 이번 미국 기준금리를 얼마로 올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이렇게 와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요.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뭐 끊임없는 거래량이 완전히 그죠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은 오늘은 좀 늘었네요. 자, 최악의 경우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자, 시장 거래량이 조금씩 늘었으면 여기 확실하게 늘었으면 시장은 이제 상승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아직 나오질 않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한번 엄청난 15일 동안의 그 조정 이후에 종목이 나갈 때 어떤 종목이 나갈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방 경직성을 보이면서 저점을 유지하고 뭔가가 야금야금씩 돌파 나가려고. 그래서 내일 기준금리를 만약에 진짜 빅스텝을 0.5 정도 하면 아마 시장은 환호할 것으로 보고요. 그냥 0.75 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문제는 1% 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건 뭐 지수 폭락인데요. 제가 지금은 대대수는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혹시 연준이 0.5% 가준다면 시장을 환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보는데요. 그건 맞을지 틀릴지는 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지. 자, 어쨌든 새로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 이후에 만약에 돌파 나갔을 때, 그죠?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등장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가고 있는 것은 뭐 당연히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아직 뭐 30년, 2030년까지 아마 영원한 테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뭐 실적도 개선되면서 가고 있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서 많이도 올라왔지만 역시 전기차는 아직도 그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정부가 들어오면서 가장 이제 핵심됐던 것이 그 탈원전을 폐기한 원전 정책인데 오늘 전체적으로 원전 종목들이 다 올랐습니다. 두산 에너빌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또 오르비텍 그죠? 이건 많이 안 올랐는데요. 그다음에 일진파워 이런 것들이 지금 6.39% 또 우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올라와서 오늘은 원전 수혜주들이 강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전체적으로 일단 원전 수혜주가 오늘은 전체적인 움직임이 보였지만 얼마나 강하게 올라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고요. 아직 주도주로 당장 하기에는 지금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죠? 바닥에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많이 올라왔지만 주도주로 가기에는 지금 뭔가가 그죠?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어느 정도 갈 것이냐. 결국은 수급에 영향을 줄 거고요. 또 하나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국방 종목도 역시 좋고요.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역시 강하게 또다시 구상향으로 정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직은 뭐 포기해서 그럴 주도주가 아니라고 포기할 정도는 아닌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뭐냐면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그 항공항공우주도 역시 물론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의 현대미포조선이 역시 그냥 끝나지는 않고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역시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도주 대열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좀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 그죠?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큰 수익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뭐 무료방송에서 추천했던 한국항공우주 역시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포기하고 주도주에서 대열에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얼마나 긁고 가서 큰 수익을 낼 것이냐? 여러분이 정배열이 가능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악착같이 가서 큰 수익을 노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죠? 또 우리 방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 중 요즘에 이제 급등 나가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추천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도주 대열에서 어떤 것이 종목이 가냐? 그 중에서 이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기 급등 나가는 종목들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천해서 더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는 실제로 아주 멋진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금양입니다. 이틀 상한가를 갔죠. 금양을 추천해가지고 지금 여기서부터 한번 추천하고 두 번째 갔는데 그죠? 두 번째 추천한 것이 수익이 지금 상당히 많이 수익 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천하면서 종목을 어떻게 보는 눈?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단기 급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가서 시장을 이끌어갈 것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주도주로 가고 있는 건 당연히 뭐 전기차, 2차 전지는 이 3분기, 4분기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아마 그냥 끝나지 않고 더 멀리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뭐한 2년 정도 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아직은 뭐 무너졌다고 전부 그러는데 절대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 예. 뭐 이게 뭐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많은 또 이렇게 해서 뭐
끝났다 생각하시는데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LNF 상당히 좋죠. LNF 다시 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이게 얼마나 많이 나간 겁니까? 여기서부터 따진다면 2017년에 제가 주도주 간다고 그래가지고 전기차는 영원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이 수익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무려 1500%입니다. 그런데 끝났다고 자꾸만 생각한다 그러면 절대 여러분은 들고 가지 못하죠. 이런 것이 이제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어떻게 끌고 가서 큰 수익을 낼 거냐가 핵심 포인트가 돼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전뭐 현대미포도 역시 뒤늦게 산 사람은 이제 뭐 현대미포 산 사람 여기에 왔을 때 2018년, 21년에 5월달에 온 사람들도 이제는 뭐 손실 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데 가서 꼭 질른다고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이제 뭐 8,300만 원 질러갖고 아 떨어지니까 아프니까 손절해야 된다. 아 이게 끝까지 갖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매수 들어간 건데요. 우리가 아무 일도 없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이 얼마나 까요? 초창기에 매수한 사람들. 이런 것이 주도주로 멀리 가야 되는데 주도주는 뭐 그냥 뭐 그저 188%. 아 주도주는 오늘 상승해서 내일 끝나는 그런 게 주도주가 아니에요.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상승해서 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시장을 선도해서 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그러는 거지 잠시 뭐 20, 30% 올랐다고 해서 주도주? 그건 엉터리입니다. 정말로. 그죠? 잘못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요. 주도주라는 건 시장이 봐봐요. 시장이 하락해도 어떻게 해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벌리고 있냐는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작년 그죠? 2017년 5월 달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한번 보시죠. 현대미포조선 떨어졌나요? 그죠? 작년 5월 달부터 뭐 같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 버리죠. 주도주는 여기서부터 꾸준히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 기본을 여러분이 안다면 시장을 선도하면서 가는 종목을 주도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주도주를 모르고 잘못된 종목을 사고서 그걸 주도주로 착각하고 뭐몇 프로 올라갔다고 해서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럼 오늘 금량이 올라갔다고 해서 그 주도주입니까? 그 주도주는 될지 안 될지는 좀더저 지켜봐야 되고 금량도 역시 2차 전지 관련이기 때문에 얘가 강하게 올라갔다는 걸 보시면 아,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한동안 못 갔다가, 저 역시 이제 최근에 2차 전지를 개발하면서 얘가 강력하게 나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저는 역시 이렇게 해서 매수를 시켜서 이렇게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져갈 때큰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결국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도주 대열에 가는 것은 2차 전지는 당연히 뭐 가야 되고 또 조선업도 역시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또 원전 수혜주는 아직까지는 뭐 주도주로 대열에 꼈다고 보기에는 좀더좀 시간이 여유 가져야 될것 같고요. 또 정부 정책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가야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주도주로 가는 종목들을 어떻게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야 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거죠. 팬데믹 상황이 다시 와서 과연 이런 시즌 이런 종목들이 주도주로 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런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습니다. 주도주? 글쎄 이미 주도주로 갔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등장하기는 어렵다. 그래갖고 자꾸만 뭐 시젠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갈수 있다. 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 벌써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다시 주도주로 등장하기는 상당히 저는 힘들다. 또 국방 종목이 가능성이 높죠. 한국항공우주는 주도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데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아 이거는 뭐 단기 테마로 봐가지고 그저 이제 호재 재료가 다 나와서 이제 끝났다. 단기적인 상승 외에는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펀더멘털 측면에서 본다거나 업황 측면에서 보면 주도주가 어떻게 등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그러면 무료 방송에서 추천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펀더멘털이 좋고 앞으로 전투기를 KF-21은 둘째 치고 FA-50에 대한 전투기가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을 때 어떤
드라마를 엮을지 또 얼마나 많은 전투기를 팔 수 있을지 이미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 많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어떻게 계약하냐에 따라서 이것은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 외에 다른 국가도 폴란드로 인해서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은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들고 가는 전략을 가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자, 오늘 주도주에 대해서 조금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과 등장해서 가고 있는 종목,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이렇게 같이 주도주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주가 뭔지를 안다면 변두리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사서 큰 수익을 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짧게나마 오늘도 내일은 쉬고요. 모레 제가 또 유료방송이 목요일 날 오전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또 여러 가지 그 주가 변동성에 대한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서 가야 될지 같이 공부하면서 또 한번 같이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좀 제가 또 하나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릴까 하다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는데요. 오늘은 어쨌든 상당히 그런 면에서 보고 여러분이 주도주를 어떻게 매수해서 갈지를 고민을 가지고요. 또 기업을 분석해서 자기 것으로 맞는 종목을 매수해 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시장 자체는 어쨌든 가장 안 좋을 때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갈 때잖아요. 심리가 어려울 때,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라. 워런 버핏의 할아버지의 우리한테 주는 조언. 모두가 두려울 때 용기를 내면 미래 수익은 커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한 그 투자 격언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큰 수익을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짧게나마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가 화이팅해서 좋은 수익을 가져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건 또 여기다 제가 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1644-6977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